안녕하세요. 몸치타치 연구소장 YG입니다. 쉽고 빠르게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주셨던 지코의 세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급 레슨이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세요. 일어납니다. 1, 2, 3, 4, 5, 6. 7에 키 돌려. 7. 자, 8에 부릉. 오른발 뒤로 찼어. 자, 발을 이동하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내가 해결해 주겠어. 무릎과 골반을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밀어줄 거야. 어떻게? 무릎하고 골반을 같이 밀어주는 거야. 자, 갑니다. 이때 오른손 앞, 왼손 허리손. 갑니다.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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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릉.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찰커덕 하고 내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오토바이에서 이제 내려야겠지. 오른발을 뒤로 열어서 정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재조할 때 손, 양손, 가슴 그대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손을 공손히 모으면서 리듬을 탈 거야. 자, 골반이 팔자를 그린다고 하는데 초보자에는 이게 어려워. 그래서 골반이 그냥 뒤로 눕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골반을 뒤로 눌러야지 하면서 뒤로 빠져요. 기분이 째져. 그 다음에 양손 앞 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 왼손 오른손이에요. 자, 이렇게 외워요. 헤이 거기 이리 와. 이해되시나? 헤이 거기 이리 와 하면서 오른발 중심으로 가지고 오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스텝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저랑 똑같이 입으로 외치세요. 따그닥 따그닥 쿵 앤 슥 하. 따그닥 따그닥 쿵 앤 슥 하. 자, 다리 보세요. 오른발 두 번. 자, 이때 어떻게? 따그닥 따그닥 쿵 앤. 자, 왼발 놓으면서 슥 하고 미끄러지는 거야. 슥 앤 하예요. 다시 천천히 해보면 오른발 두 번, 왼발 한 번 킥. 자, 왼발 놓으면서 오른발을 뒤로 지그시 누르면 내 몸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대로 오른발을 차주시는데 이 스텝을 외우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입으로 외쳐 뭐라고? 따그닥 따그닥 쿵 앤 슥 앤 하.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손 보세요. 손은 너를 안아서 가려고 했는데 싫어. 이렇게 외워요. 이거를 합치면 이렇게. 너를 안아서 가려고 했거든? 근데 싫어. 하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까닥 해주시면 돼요. 자, 입으로 같이 외쳐요. 따그닥 따그닥 쿵 앤 슥. 오른발 닫을 때 디딜 때 싫어. 싫어 하. 그 다음에 오른발 놓고 왼발 열어주세요. 달리기 할 거야. 왼쪽으로 두 번. 자, 골반이 왼쪽으로 이동했죠? 자, 오른쪽 골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같이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 피아노 건반 두 번 칩니다. 자, 오른발을 뒤로 열어서 오른발 왼발 짚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파더볼의 스텝을 하는데 자, 이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딱딱해.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호흡하세요. 하, 뱉어. 열어주는 거야. 업으로 올라가는 거야. 따그닥타. 이해되시나요? 자, 오른발을 두 번 열었어. 열어서 가는 거야. 아주 가뿐하게. 쿵, 쿵, 앤, 탁이야. 다시 쿵, 쿵, 앤, 탁. 그 다음에 자, 왼발 뒤. 자, 뒤차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참 쉬워요. 뒤로 차야지. 오른발 뒤로 차야지. 이거를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자, 이 느낌 너무 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손을 쓰면 돼. 자, 손하고 발을 같이 묶어. 타닥. 열어주는 거야. 너 싫어. 떼치. 이렇게 해요. 떼치. 떼치. 이해되시나요? 떼치. 떼치 하고 왔어. 그 다음에 자, 양손 둥글게 둥글게 하! 자, 골반 치면 돼요. 둥글게 둥글게 하! 그 다음에 시계를 자랑합니다. 시계. 왼손 시계. 그 다음 땀 닦아. 땀 닦으면서 버려. 자, 무게중심을 이동해요. 오른쪽 왼쪽 땀 닦아 하! 그 다음에 보세요. 오른발을 두 번 밟을 거야. 이때 자켓을 두 번 털어줘. 자, 그 다음 보세요. 양손이 팔꿈치가 안으로 칩니다. 칠 때 몸이 튕겨져 나가. 또 튕겨져 나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뱉지 않으면 몸은 뜨지 않아. 하,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손 보세요. DM 한 번, DM 두 번 확인. 그 다음에 이 왼손을 버리면서 NO! 하고 포인트로 주고 오른발 짚으면서 웨이브에서 올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나는 오른손을 열어서 이렇게 외워. 아, 잠시만요. 집 좀 지울게요. 뭐라고? 잠시만요. 집 좀 지울게요. 비켜주세요. 잠시만 비켜주세요. 집 좀 지울게요. 이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박수. 오른발 짚을 때 박수. 자, 그대로 몸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뒤로 포인트. 박수 치고 뒤에. 박수 치고 뒤에. 이제 다 왔네. 주먹. 손가락 두 개. 손가락 세 개. 손가락 네 개. 쿵, 둘, 셋, 넷이야. 쿵, 둘, 셋, 넷이야. 자, 이때 몸이 뒤로 누워, 누워, 누워. 이해되시나요? 쿵, 둘, 셋, 넷. 그 다음에 손가락 포인트 그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바디 웨이브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은 마음대로 올라오시고 마지막에 멋있게 자켓을 탁탁 털어주면 이 챌린지는 끝납니다. 웨이브 안 되면 손만 해도 충분히 멋있는 춤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저와 계속 춤춰요. 파이팅! 기분이 제자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배 미터노가 제쳐 잘되면 셀럽 못되면 평생 we sell up 내 개성은 시대로 란타 안타컷 나는 셀프 모든 게 다 셀프 옷에 옷을 걸쳐도 프라이드 묻는 게 I'm too sexy 어디 두고 센지 프리미엄이 붙어 두배 세배 네배 yeah 나는 세빙 기분이 째져 Hey,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배 미터 누가 제쳐? 잘되면 셀럽 못되면 평생 we sell up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안타컷 나는 셀핑 모든 게 다 셀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 I'm too sexy 헌집 두고 센지 프리미엄이 붙어 두배 세배 네배 yeah 나는 셀핑 기분이 째져 Ay,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배 미터 누가 제쳐? 잘되면 셀럽 못되면 평생 we sell up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 안타커스 나는 셀핑 모든 게 다 셀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 I'm too sexy 헌집 두고 센지 프리미엄이 붙어 두배 세배 네배 yeah 나는 세빙 11년째 freshman 온 국민이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치 타출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